일단 점상은 다 끝났고 힘들어요. 네, 구독자 분이 문자로 요번에 물어보셔서 이제 문자 상담 줄죠? 아니요, 문자 그거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봐달라고 하셔갖고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마다 부적가격이라든지 점삽이라든지 국가격이라든지 뭐 최선가격 등등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. 다 다르죠. 왜 그런 거예요? 1차적으로는 뭐 자기 마음일 수도 있고 이런 무속의 공시시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마다 자기 커리어가 또 있으시니까 거기에서 나는 내가 초를 밝혀주는데 얼마큼의 금액을 뭐 초값 제외하고 뭐 얼마큼의 금액이 내가 비는 비용이 든다거나 뭐 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나 같은 경우도 손님들 말에 의하면 조금은 뭐 가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선생님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? 뭐 선생님 뭐 남아요? 이러면서 나를 또 챙겨주시는 고마운 손님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나를 예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그쵸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맞고 또 그만큼 내가 정말 밤에 잠 안 자고 빌어드리는 거 맞고 또 추울 때 나가서 비는 거 맞고 그러다 보니까 기타 뭐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움직이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뭐 차를 타고 어디 기도를 간다 그러면은 기름값도 내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게 다 플러스 돼서 그렇게 가격이 천차만별 엮여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다른 분은 나 또한 뭐 마찬가지지만 나는 보통 뭐 구슬할 때 얼마만큼의 내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아마도 이 용궁TV를 좀 많이 보신 뭐 소리단편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뭐 귀에 딱지가 함께 들으신 경우도 많을 거예요. 나 내 인건비 빼고 이만큼을 제시를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. 나는 정말 도와드려야 될 분들은 내가 욕심 차릴 수 없잖아. 그렇기 때문에 내 인건비 뭐 나는 뭐 100만 원이다 뭐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내 인건비를 내가 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거를 이제 빼고 하는 거지. 근데 그렇게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이유가 아마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.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어. 그게 뭐냐면 이게 뭐 굿이나 치성 뭐 비방 부적 초 이런 거 하면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. 굿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. 내가 만약에 이 손님의 굿을 했어 그러면은 이 손님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다만 내 신당에 초발언을 하면서 또 굿이 끝나면은 남은 금전을 가지고 초도 사야 되고 또 이 집을 만약에 더 빌어줘야 돼 그러면 이 집에 본향도 가야 되고 저쪽 뼈줄에 산도 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루 상담을 못해요. 그럼 그것도 조금은 메꿔야 되고 왜 우리라고 해서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. 우리 기름값 공짜 아니잖아.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잖아. 그쵸. 우리 뭐 하다못해 자가가 아니신 분들은 월세도 나갈 것이고 내 기본적으로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비용이 조금씩 더 발생을 할 거고 천차만별이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제 부적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혹시? 나는 소리 나는 적정선. 학교가 있잖아. 아, 적정선이 있어요 혹시? 적정선? 내가 봤을 때 한 이 정도면 받으면 될 것 같아. 뭐 초값은 이 정도면 받으면 될 것 같아. 혹시 있어요? 나 같은 경우는요 초값 만약에 뭐 한 달을 올린다 네. 그러면 나는 한 30만원? 부적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지 뭐 어딘데 뭐 부적 하는데 뭐 1000만원씩도 받으시는 분도 있더라. 있어요 있더라고. 근데 나는 이제 부적을 만약에 손님이 나한테 내려서 가시잖아 그러면은 이제 보통 내가 아니요 당당히 공개할 수 있어. 내 안내표가 있으니까 나는 부적 200 받아요. 아 그래요? 근데 이제 또 이게 웃긴 게 우리 실장님은 되게 싫어하는 난 지금 내 예를 들어야 되나 그걸 생각을 한 거거든요. 네, 난 200을 받아. 근데 만약에 이 집이 정말 돈이 없어 100만원도 받아 10만원도 받아 이 손님의 영향에 따라서 만약에 뭐 이 손님이 좀 잘 살아 그럼 내가 원래 200인데 아 뭐 조금만 더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 갖고 나는 그냥 내가 다 호로록 먹는 게 아니라 부적 내리고 나서 그 사람 초를 밝히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부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내사주에 모자란 걸 채우는 거고 또 운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선왕에 가서 그 돈을 갖고 과일 솔직히 몇 알 사고 뭐 재물 조금 사는데 얼마 안 들어요. 한 30-40만 원이면 돼. 돼지머리까지 해서 네. 그러면은 그거 갖고 이제 거기서 치성격으로 좀 풀어도 드리고 동동동동 하면서 축원도 드리고 나는 거의 토탈적인 비용을 한 번에 받는 거예요. 찔끔찔끔 받는 게 아니라 너무 솔직했나? 어차피 어차피 선생님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구설이 온다. 일단 알겠습니다. 네.